명사는 투사제, 객관식 보조, 법상 예쁨을 찾아라고 돼 있죠? 아니, 왜 이렇게 말해? 4번에 1번이 왜 틀렸어? 4번의 1번은요, 뭐 때문에 틀린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그것이 유용하다기 그냥 말했다. 아니, 쉬, 세이가 아니잖아. 쉬? 세이스잖아. 3인칭 단수죠. 현재, 명, 동사, 에스. 3인칭 단수, 주어에다가, 현재, 시제, 면. 동사에다가, SES를 붙인다. 맞지? 저거 IS 한거 그럼 이거 얘는 맞지? 틀렸, 아, 설마, 모음이잖아. 그 세이가 다음, 그래? 모음이잖아. 진짜 5번 봐봐. We hope that you will enjoy a taste of Korea. 맞아, 틀려. 틀려요. 아, 맞아요. 왜 틀려? 이유가. 왜냐하면 인조이트가 들어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무슨 위시를 썼는데 왜 조동사면 뒤에 인조이트가 누굴 쓴다? 동사원이요. 동사원이요. 이유 누구든지 쓰시고, 아니면 볼펜으로 똑같이 하세요. ED를 떼세요. 그럼 얘도 틀린 거지요. 4번. My mom knew. 우리 엄마는 knew. 알고 계셨어요. 뭐뭐를 that something were wrong. 이라고 써있네. something. 단수 복수. 단수. 무언가. 단수죠. 그럼 뭘로? 아, 니. 아니, 워즈. 워드로 단수 아, 2번이구나. 맞아. 3번 보세요. I don't salt. 나는 던지지 않았다. 아, salt 뭐죠? 누구의 과거? 캐치. 몰라요. 아니었나? 맞잖아. 드라이어베이. think. think의 과거가 salt잖아요. 애들아 생각하지 않았다.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 I think that. I didn't think. 그치, didn't think지. 이거 이상하잖아. 그럼 2번은? He knows today is his mom's birthday. 그러면 그가 없는 것으로 knows, 안다. 뭐를? 누구의 엄마 생일인 것을. 은느니가 왜다 빼? 오늘, 은. 뭐뭐이다? 오늘은 우리 엄마 생일. 생신이신 것, 을. 무슨 달이? 목적어. 목적어 달이니까 누가 생냐? 대시 생략. 대시 생략된 거죠. 찾아내야지. 근데 2번이 맞다고? 아, 2번이 3번이랬죠. 2번이 올바른 것이다. 색깔 잡아요. 오답노트에 다 같이 쓸 겁니다.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유 똑같이 다 잡아보세요. 개망. 자, 다음 거. 5번. 몇번 했어요? 2번, 아, 3번이네. 아닌데, 3개 incorrect이니까 얘들아 뭘 찾는 거야? 틀린 거 찾는 아, 거지. 3 거예요? 3개 아니에요. 3개인 것 자, 1번 보세요. I hope that 같아요. 맞죠. go to 3개요. Canada. 아니, 아니에요. that 열고 닫아요. 그러면 저? 주. 주어가 없잖아. 주어인데? 그거 맞는 거 틀린 아닌가? 거 표시. 몰라. 2번. I hope 내가 희망한다. 뭐뭐를? 나는 길게 사는 거 좋아해. 그녀가 사는 동안. 오랜 기간, 오랫동안 살기를 희망합니다죠. 네. 누구 생략? 네. 명접 때 생략. 가능해요, 생략? 아니요. 무슨 달이야? 목적어. 아니, 그치. 주어고, 목적어 동사고, 목적어 달이는 생략 가능이라고 했잖아. 네. 오케이? 대생략된 거예요. 응, 대생략. 그러니까 이거 올바른 거지. 그 다음, 보세요.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We pass our history test. 아니, 우리가 우리가 역사 시험을 통과. 통과하는 것을 무슨 달이? 목적어 잠깐만. 그러니까 대생략. 아, 2번이네. 아, 진짜. 화면 보세요. 나는 희망합니다. 뭐뭐를? 이만큼을 that we can attend your wedding. 우리가 참석할 수 있기를 너의 결혼식을 말이야라고 써 있지. 무슨 달이? 목적어다니. 목적어 자리. that은 생략 가능이죠. 원하면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지. 아, 괜찮아. 여기서 한번 틀린 남겨. 거는 그러니까 정답 뭐? 2번. 아, 색깔 잡아요. 이거 검색에 쓸 맞는 건지. 겁니다. 아, 이거 맞는 건지 자, 6번 보세요. 좀 잘하네, 뭐. 집중해서 해봐, 좀 더. 1번. 6번. 이건 맞춰야 돼. 봤더니요, 대세 쓰임을 물어봤어. 나머지 다른 게 있대요. 대세 쓰임은 무슨 역할을 물어보는 거야?
무슨 자리에 올 수 있다였어요? 명사절은 어느 자리에 올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네. 그럼 1번 무슨 역할? 부어. 어? 무슨 아니지. 역할? 주어. 아니지. 아니. 나는 생각한다. 뭐뭐를 목적어 역할이잖아. 주어가 없어요. 어? 아닌가? 목적어 역할이면 누구 생략가는? 대시요. 어. 명적 대신 생략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아까 봤던 지시대명사 저것은 이잖아. 그렇죠. 여기서 나온 that은 이름이 지시대명사. 어? 그럼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뜻은 저것. 필기 넣고 있지. 똑같길 바래. 네. I believe. 나는 믿는다. 뭐뭐를? 내가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목적어 역할. 대세 정체는 뭐야? 명적. 면접발. 그 다음에 3번. 그녀가 생각한다. 뭐뭐를? 그들이?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목적어 역할. 명접대. 4번. 그들이 안다. 뭐를? 사라가? 항상? 바쁜 것을. 목적어 역할, 명접대. 나는 몰라요. 뭐뭐를? 이만큼을 장난감 가게가 있다라는 장난감인 것을.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표식 똑같길 바래요. 7번 보시죠.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거. 몇 번? 1번. 여기 나온 that girl. that의 정체는 뭐예요? 써보자. 지시 형용사입니다. 뭐야? 지시 형용사 that. 거리 있으니까. 꾸며줬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얘는 형용사인 거야? 나머지는 대절 잡았죠? 네, 다 잡죠. 잡았죠? 네. 잡았기를 바래. 나머지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이. 맞아요. 전부 다 목적어 역할 잡아놓으시고 얘네는 명접 that. 봤어요? 네. 생략 가능한가요? 네. 생략 가능한가요? 네. 목적 역할 생략 가능. 기억나지? 그쵸. 네. 오케이, 8번 보세요.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자, 열고 닫고. 접. 주동.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에다가? 명접. 필기 넣고 있죠? Do you think that is smart? 라고 써있네? 저분 있는데 누가 없어? 주어가 없는 거지? 그럼 얘는? 얘가 주어로 쓰였다는 거지? 그럼 얘는? 지시 대명사라고 쓰시고, that 뜻은 저것. She heard. 그녀가 들었다. that. 접. 그녀의. 주어. 동사 보어. 그녀의 수업이 crowded의 뜻이 뭐예요? crowded. 쓰세요. 분비는 표시해놨길 바래. She actually said 그녀가 실제로 말했다. 뭐뭐를 그녀가 had no passion. 아, 패션이야. 열정. 단어 잡아요. 열정이 없다는 것을 말했다. 무슨 역할? 목적 역할. 오케이. 얘네도 다 목적 역할, 명접이었죠. 5번. 우리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이거죠. 존이 죽었어. 존이? 다른 학생이. 어떤 학생? 딜리전 뜻이 뭐니? 아, 그 뭐다. 쓰세요. 성실한. 성실한 학생이라는 것을. 목적어 다리 명접. 똑같은 거죠? 정답 2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이거 똑같이 표시 잡아요. 그러길 바래. 9번 보시죠.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했어요? 그 1번이요. 1번이요. 그치. 열어봐, 닫아봐. 나머지도 열고 닫기 해보죠. 다 해봤죠? 전부 다 무슨 자리에 들어왔어요? 목적어 자리. 오케이. 그럼 일단 전부 다
목적어 자리에 보이긴 했단 말이야. 근데 왜 1번이 답인 것 같았어요? 그 지시. 지시. 옳지. That man. 저 남자.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시 형용사. 왜? 명사를 꾸미니까. 이게 이유인 거죠? 나머지 대신 뭐가 가는? 오케이. 마지막 10번. 댓과 쌤이 같은 걸 고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 얘들아, 지금까지 배운 댓의 종류가 뭐뭐 있었어? 댓을 쳐다봤을 때? 지시 대명사도 있고, 지시 형용사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배운 명사절 접속사도 있던 거지. 댓을 봤을 때 영어에서. 오케이? 세 종류를 다 한 거야. 지시 형용사면 뒤에 누가 있다? 명사가 있을 때고, 지시 대명사라면 명사가 없을 때인 거야. 얘는 저것. 얘는 저 뭐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명접은 것. 얘는 주어 동사가 들어오는 거였지. 정리하세요. 내 남동생이 믿었다. 이만큼 을이죠? 목적어 자리니까 대세 이름은? 명접. 명접 되신 거죠? 주, 동, 목. 소개가 어때? 이 소개서. 목적어 자리 소개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삼형식 완벽. 그러니까 명접.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는 관계대명사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그럴 때는 불안전하거든. 명사의 접속사 특징이 뭐하다고? 완벽. 소개가 완벽. 그래서 형식 아셔야 돼요. 물어보죠. 1번, what's that? 얘는 이름이 뭐야, 그러면? 이게 뭐야? 이 중에 뭐야?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여야지. 뒤에 명사가 없잖아. 2번, I'm not that stupid. 와우. 여기 that. 얘는 부사야, 부사. 뒤에 형용사가 들어올 때. 추가하죠. 뜻은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라고 들어왔으니까 부사. 나는 그렇게 스토피드하지 않아. 이런 얘기죠. 정리 다 했죠? 3번. Who's that girl dancing over there? 누가 여기서 저기 저쪽에서 춤추고 있는 저 소녀는 누구니? 이거죠. That은 일단 정체 뭐야? 부사, 지시대명사, 형용사, 명접. 지시대명사. 간단하지. 뒤에 명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지시형용사. 지시형용사. 그 다음에 I know that. 정체는?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들어오잖아. 명점을 해야지. 저 학생인가? 볼까? 확인해보자. 잠깐만. 저 학생이 진짜 인기가 있다. 지시 형용사. 그러면 지시 형용사. 5번은? 저 지구 돼요? 이거, 그건 안 돼. 얘들아, 봐봐. 지시 형용사 뒤에 바로 명사 쓴다고 했었잖아요. 여기다 덜을 쓰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 바로 꾸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세 이름은? 얘 이름은? 그 지시 명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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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주어고 동사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무슨 역할? 목적어. 명접에다가 목적어 역할. 그래서 5번. 문제 너무 좋죠? 10번 표시하세요. 뭐 표시했지? 4, 4, 5, 10. 옳지, 잘했어요.